자, 오늘은 아주 귀여운 허수아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먼저 허수아비의 머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모를 반 접었다 펴줍니다. 가운데 중심선을 맞춰서 양쪽을 접었다 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더 접어줍니다. 양쪽 모서리를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양쪽 모서리를 접었다가 펴주세요. 한 장을 들어서 손을 넣어준 뒤 펼치듯 접어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뒤집습니다. 하나만 위로 접어 올려주고 다시 밑으로 내려주면 또 양쪽 모서리를 뒤로 접어줍니다. 자, 허수아비 머리가 완성되었어요. 다음은 몸이에요. 몸 접는 방법도 앞부분의 머리와 똑같아요. 반을 먼저 접어줍니다. 하고 싶은 색깔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접었다 펴주세요. 이렇게 반을 또 접어줍니다. 아까 머리 접을 때와 똑같죠? 이 상태에서 양쪽 모서리를 또 접었다 펴줄게요. 아까처럼 또 집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뒤집어서 아래를 위로 올려주고, 아까 여기에서 머리를 만들어주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만 양쪽을 뒤로 접어줍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 허수아비 머리와 몸통이 완성됩니다. 몸과 머리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막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조금 남기고 세모를 접어줍니다. 뒤집어서 조금씩 돌돌 말아서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막대기가 생겼죠? 여기에 몸이랑 머리를 붙여줍니다. 짠! 이렇게 해서 허수아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참새들이 놀라서 도망가겠죠? 우리 친구들도 허수아비를 예쁘게 접어서 꾸며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